진짜 진짜 모르겠어. 뭘? 마음을 집 한번 보면은 마음을 진짜 모르겠어. 나? 응. 그 추측이 불가능해. 원래 잘안 보여줘요, 마음을. 내가 그런 말 많이 들어. 아니, 이럴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그래서 마음이 제일 궁금해서 한 번은 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또 때마침 보게 됐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근데 나는 몽상 안 깔아줘도 하는데, 할 말은. 근데 나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직진은 계속 했잖아. 언제 직진을 했어? 언제 직진을 했어? 유턴을 계속 하더만. 무슨 유턴을 했어, 아니, 내가? 유턴을 계속 하더만. 예전에 매일 밤 신명당에서 최한나 씨를 선택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것도 맞네. 그러면 홍주 씨 혼자서는 마음으로는 계속 직진을 했다고 생각하시겠다. 서로 입장 차이인데, 이거는, 그러면? 솔직히 눈도 잘안 마주쳐잖아요. 안 마주친다고? 응. 눈도 잘안 봤잖아. 내가 안본게 아니고 자꾸 피하는 거 아니야? 나를? 나는 대화했잖아. 그때도 따로 불러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얘기했지. 난 충분히 진짜 되게 많이 용기를 내서 전달을 했어요, 마음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뭘요? 나는 진짜 나 하우스 내에서 가장 어색한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첫 데이트 이후로 되게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정말 너무 멀어져 버렸어. 거의 대화를 잘안 하고 그랬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갈등하고 있었잖아요. 난 갈등하는 게 보였는데. 누구랑 갈등을 해요? 약간 두 사람 사이에서 약간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내가 갈등을 했다고? 그래서 빠져줄 거고. 빠져줬다고? 피해줬지. 좀 끼어들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빠져줬어요. 분위기가 어땠는데요? 아니, 뭐 꽁냥꽁냥해 보이시더라고요. 항상 같이 있었잖아요. 여자 우리 항상 여자들의 아니 화내지 마 사이에서도 화내지 마저 둘이 뭔가 있다, 저 둘이 잘 되고 맨날 이랬어. 내가 그 얘기를 내가 듣는데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요?